영재체험담 김춘수님 사연입니다. 저는 세종마음쇼에 불려나가 영체받은 행운아입니다. 그때 헤라님께서 저에게 두려움과 사랑받고 싶음에 쩔어있다고 하시며 호호를 해주셨는데 헤라님께서 잡은 손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지더군요. 그 이후 저는 인공관절 수술했는데 오로지 영체께 제 몸을 맡기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 편하게 수술을 마쳤습니다. 눈을 뜨니 다리가 미치도록 아팠습니다. 회진 오신 원장님 말씀이 다른 분들도 이틀은 그렇게 많이 아프지만 저는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여 남들보다 더 아플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헤라님의 호호를 들으며 영체여를 되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침이 되니 심했던 고통이 살만하더군요. 그리고 남들은 한 달씩 입원한다는데 전 2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4주 만에 보조기 없이 혼자 걷고 한 달 만에 혼자 버스를 타서 주위에 저와 같은 수술하신 분들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동안 보답하고 싶었지만 없는 형편에 하는 기부가 오히려 흉이 되지 않을까 싶은 두려움에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라TV에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헤라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아침에 이해라의 마음쇼 통장에 입금하였는데 사업장에 오니 그동안 코로나 불경기로 도움을 부탁해도 소식 없던 가게 소유주분이 한 달 가게세를 무료로 해주시고 월 10만원씩 깎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체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심에 감동과 감사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채님. 감사합니다, 헤라님.